안녕 여러분, 난 별이라고 해. 그 옛날 별자리가 처음 탄생했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야.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별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먼 과거 속에서 왔어. 자, 그럼 나와 함께 별자리 여행을 떠나볼까? 우선 밤하늘 수많은 별들 가운데 별자리를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별자리를 안내해줄 길잡이별을 찾아야 돼.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봐.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이 보이니? 이 별들을 북두칠성이라고 해. 이 북두칠성은 봄철과 여름철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별자리를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이 북두칠성 북자 부분에 있는 두 개 별 사이의 거리를 5배 정도 연장시켜서 올라가 보면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어. 북극성은 작은 공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돌고 있지. 이곳을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해. 자, 그럼 북극성을 찾았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 친구들이 북극성을 향해 바라보며 양팔을 쭉 뻗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고 반대인 등이 향하는 방향이 남쪽, 그리고 오른팔이 동쪽, 그리고 왼팔이 서쪽이 되는 거야. 쉽지? 이제 동서남북 방향도 찾았으니까 길잡이 별을 통해 봄철 별자리들을 한번 찾아볼까? 봄철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이 속한 큰 곰자리와 북극성이 속한 작은 곰자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북두칠성이 하나의 별자리가 아니라 큰 곰자리라는 별자리의 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여름밤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들이 수를 놓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 이 별이 바로 여름철 별자리의 주인공인 검은고자리의 직녀별이야. 직녀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견우와 함께 가슴 아픈 사랑을 한 여자 주인공이야. 직녀별은 서양에서는 배가라고 부르고 검은고자리의 1등상을 의미하지. 검은고자리의 모양은 마른 목골로 검은고의 줄을 잇는 부분에 해당하고 서양에서는 하프를 대신하기도 해. 친구들! 직녀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별이 있어. 힌트! 직녀와 함께 사랑을 나눴다는 그 상대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 견우별이야. 견우별은 직녀별에서 동쪽 방향으로 은하수 너머로 보면 밝은 별 하나를 더 발견할 수가 있어. 그 별이 바로 직녀와 견우라는 유명한 전설의 주인공 견우별이야. 견우별은 독수리 자리의 1등성이고 다른 말로는 알타이르라고도 불러. 독수리 자리의 별들을 이어보면 마른 모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 같다. 이렇게 검은고 자리의 직녀별과 독수리 자리의 견우별을 찾았으면 이 두 별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줄 백조 자리의 1등성 대네부를 한번 찾아볼까? 검은고 자리의 직녀별을 직각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봐. 찾았니? 그래, 저기 은하수 속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지? 백조자리의 1등성 대네부야. 검은고자리의 직녀성 배가, 독수리자리의 견우성 알타이르, 백조자리의 대네부를 꽃기점으로 세 별을 이으면 이 삼각형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 하고 여름철 별자리를 찾는 중요한 길잡이가 돼. 여름의 대삼각형이 서쪽으로 기울면 가을의 별자리가 나타날 거야.
가을밤 하늘에 큰 사각형을 만드는 별자리가 있어. 이게 바로 페가수스 자리야.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양을 한 페가수스 자리는 그 모양 때문에 페가수스의 사각형이라고 불러. 밝은 사각형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금 어두운 별자리들인 안드로메다, 가시오페이아, 페테우스와 페르세우스가 그 곁에 자리 잡고 있어. 페가수스의 주위에는 정말 많은 별자리들이 모여있지. 그래서 페가수스 자리는 가을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 별이 되는 거야. 반짝이는 사각형이 몸을 나타내고 오른쪽 두 별에서 길게 늘어지는 별들이 각각 다리와 머리가 되어 하늘을 나는 말처럼 보이지. 그럼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밤하늘의 별자리들 사이로 날아보는 거야. 야호! 은하수를 따라서 가을철 별자리가 지고 나면 그 자리엔 겨울철 별자리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지. 겨울밤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면 세 개의 별이 한 줄로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그 위아래로 별이 두 개씩 밝게 빛나고 있지. 이게 바로 1등성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겨울의 길잡이 오리온 자리야. 오리온 자리는 왼쪽 가장 꼭대기에서 붉은색으로 빛나는 1등성 베델기우스와 오른쪽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는 1등성 르겔이 있어. 이 두 1등성을 따라서 선을 그어보면 날씬한 허리를 가진 모래시계의 모양이 보여. 어떻게 보면 나비 넥타이나 장구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야. 게다가 오리온 자리는 두 번째로 밝은 2등성도 다섯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거야. 한 손을 높이 쳐들고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사냥꾼의 모습이 정말 늠름하지? 오리온 자리의 정가운데, 즉 허리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선명한 별이 보이니? 사이좋게 빛나는 세 별을 삼형제 별이라고 불러. 그 별 바로 아래쪽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밝기로 유명한 오리온 대성운이 있어. 성운이란 우주의 먼지와 기체가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말해.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삼형제 별 쪽으로 약간 비껴간 그 자리에는 두꺼운 구름이 주위의 별빛을 가려서 어두워 보이는 암흑 성운인 말머리 성운도 있어. 별자리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화려하며 잘생기고 힘센 사냥꾼 오리온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의 바다에는 포세이돈의 아들 오리온이 살고 있었어요.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사냥하기를 즐겼죠.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닮아 얼굴도 미남이었어요. 한편 그리스의 숲속에는 아름다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르테미스는 한 번 쏜 화살은 뭐든지 명중시킬 만큼 활솜씨가 뛰어났어요. 어느 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숲속을 거닐던 오리온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지? 잘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의 오리온을 본 아르테미스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오리온도 역시 사랑을 즐기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리온과 아르테미스는 바다와 숲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동생인 아폴론 때문이었어요. 아폴론은 어느 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 언제나처럼 아폴론은 사냥을 다녀온 아르테미스를 불렀습니다. 아르테미스, 잠깐 저기 좀 봐줄래? 저기 먼 바다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은빛 물체가 보이지? 저걸 써서 맞출 수 있겠어? 아, 역시 무리일걸? 아무리 네 솜씨가 뛰어나다고 해도 말이야. 저거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실력은 백발백중이라고. 아르테미스는 한로 그 조그맣게 보이는 은빛 물체를 정확하게 쏘아 맞췄습니다. 봤지? 어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그 은빛 물체는 바로 오리온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아폴론이 그녀를 속여서 그녀 손으로 오리온을 직접 죽이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며칠을 울면서 지내던 아르테미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오리온이 부디 하늘로 올라서 별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우스님! 그 사실을 안 제우스는 밝은 달이 떠도 오리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1등성을 두 개나 갖고 있는 밝은 별자리로 만들어주었답니다. 이렇게 멋진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 멀고 먼 그리스와 로마의 옛날 이야기들처럼 흥미롭고 재미있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많고 많은 별들의 이야기 속에 왜 하필 그리스와 로마의 옛날 이야기만 전해내려오는 걸까?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별자리 이야기가 있을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천문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거든. 조선시대 세종 때 천문학자 이순지 할아버지는 천문유초라는 천문학 책을 쓰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이 책에는 옛날부터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 물론 우리 조상들은 이보다 훨씬 전에 하늘을 관측하던 전성대나 고구려의 무덤에 그려진 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천문학에 관심이 컸었지. 그러면 잠깐 고구려 시대 별 그림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고구려 무덤에는 많은 별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북두칠성과 남두육성뿐 아니라 견우직녀와 다른 별 그림도 재미있게 그려져 있지. 7월 칠성날 은하수를 건너 만난다는 견우직녀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지. 이것이 바로 견우별과 직녀별, 그리고 둘 사이로 흐르는 은하수의 별들을 보고 그린 그림들이야. 바로 별 그림이지.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에 천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상상의 동물인 용과 호랑이, 그리고 기린 등이 뛰어노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지. 이 별자리들은 서양하고는 다른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세 개의 큰 구역과 그 주변의 별들을 28개로 나누어 봤어. 그리고 모든 별들은 우주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던 거야. 우리 조상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재미있는 형상과 이야기를 생각하고 믿어왔다는 점이 참 신기하지 않니? 물론 서양 사람들과 보는 방식은 달랐지만 말이야. 신비하고 아름다운 별자리 속에 그런 신화와 믿음이 전해내려온다는 게 참 재미있지? 이렇게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멋진 모습과 함께 많은 신화들이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 떠들썩한 마을처럼 재미있고 신비해. 서양의 별자리 이야기 외에도 밤하늘을 상상의 동물인 용과 호랑이, 그리고 기린 등으로 그리며 바라보았던 우리 조상들의 별 이야기도 신기했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요정처럼 신비한 이야기는 저 밤하늘의 별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야. 친구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자리 여행이 즐거웠으면 해. 그럼 모두들 안녕.